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살면서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고생한 경험을 떠올리면 굉장히 힘든 기억이 있지만 잘 이겨냈다고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싶은데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고생을 맛보겠다는 결심으로 어떤 집에 가서 겪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면서 잘 겪어보지 못할 경험입니다. 일부러 고생을 하러 가는 남자의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고생은 때로는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고생이란 것을 알게 된 사람. 옛날 옛날 어떤 곳에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고생을 맛보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콩떡을 보자기에다 싸서 짊어진 채 부모, 아내, 자식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가다 보니 벌써 해가 저물어 사방이 온통 어두컴컴해서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처 아무 집이나 가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겠다.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여나 사람 사는 집이 있지는 않을까 두리번두리번 숲을 사이로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숲속 저편에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이 청년은 기뻐하며 불빛이 반짝이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곳에 가니 사람 사는 집이 있었어요. 청년이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길 가던 사람이 온대. 날이 저물고 잘 곳이 없어. 헛간에서라도 하루 저녁을 재워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청년은 남자 목소리가 아니고 여자 목소리인 것으로 보아 아마 이집 안주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는 나이가 한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만 있었지요. 여자는 청년이 찾아온 것을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보자기에 넣어두었던 콩떡을 꺼내어 먹으려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집 마누라가 콩떡을 도로 보자기에 싸며 말했습니다. 그 떡은 그냥 두셨다가 또 길을 가실 때 잡수세요. 곧 저녁 진지를 차려올게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부엌에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깊고 깊은 산속에서 여자 혼자 무서워서 어떻게 살까? 청년은 여자가 어쩐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거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얼마 뒤 여자는 있는 반찬을 죄다 꺼내어 아주 극진하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배가 고프던 참이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자는 청년이 먹은 밥상을 부엌에 가지고 가서 설거지를 마친 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손님께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지요. 우리 남편이 어제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남편의 시체를 묻어드리고 싶어도 여자의 몸이라 혼자 묻을 수가 없습니다. 옆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호랑이가 들어와서 남편의 시체를 물어갈까 봐 가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신 것도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오신 게 분명하니
미안하지만 힘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니 여자는 무시무시한 비수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남편의 시체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래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좀 불러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윗방 미닫이를 쭉 열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내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송장을 지키자니 무시무시하고 아랫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오자니 역시 캄캄한 밤에 호랑이가 나오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그저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자는 것인데 아랫마을에 가지 않겠다고 해도 송장을 지킬 수 없다고 해도 이 집 마누라의 비수가 모가지로 날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래 동네에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일보다 집에서 송장을 지키는 게 낫겠다.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여자에게 송장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횃불을 들고 아랫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지붕을 휙 하고 넘어뛸 때마다 송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청년은 악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정신은 반쯤 나간 상태였어요.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얼마 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자가 아랫 동네로 가면서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자는 송장이 벌떡 일어났을 때 송장의 왼쪽 다리를 세 번 때리면 다시 누울 것이라고 했지요. 청년은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벌떡 일어서 있는 송장의 왼쪽 다리를 연거푸 세 번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송장이 꽝 하고 넘어졌지요.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그제야 좀 안심을 하고 땀을 닦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호랑이가 또 아웅 하며 지붕을 휙 뛰어넘었습니다. 또다시 송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청년은 자지러지게 놀라 정신없이 송장의 왼쪽 다리를 두서너 번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송장이 꽝 하고 다시 넘어졌어요. 그런데 송장이 넘어질 때마다 청년의 손이 스쳤습니다. 청년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청년은 이렇게 얼마 동안을 누워있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암만 일어나려고 해도 무거운 게 허리를 누르는 통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너 번 일어나려고 애써 보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친 데는 없었지요. 무엇이 허리를 내리누르고 있나 보다. 청년은 손을 뻗쳐서 허리 쪽을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손이 잡힌 것은 송장의 머리털이었습니다. 에구머니, 에구머니.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너무 깜짝 놀라서 부엌문을 차고 들어가 아궁이 속에 꽁꽁 숨었어요. 잠시 뒤 여자가 아래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송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총각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팥죽을 쑤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있는 재를 끄집어내려고 고무래를 쑥 넣었다가 당기자 재는 나오지 않고 머리털이 허연 할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던 이 여자는 난데없이 나타난 할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여자는 고무레를 냅다 팽개쳤습니다. 그 바람에 부엌에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머리가 허연 이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여자의 집에서 송장을 지키며 너무 여러 번 놀란 탓에 이렇게 머리털이 허옇게 생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총각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각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총각의 어린 자식들이 마구 때리며 내쫓았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다니 어서 나가요. 아내 역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감님은 누구시냐고 물었지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집을 나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을 알아보기는커녕 영감이라고 하다니요. 총각은 어안이 벙벙해서 왜 가족들이 날더러 영감 하는지 궁금하여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머리털이 허옇게 새고 이마에는 쪼글쪼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자식들과 아내가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했지요.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이 청년은 이제 고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되었답니다. 까치 덕분에 장원 급제한 무사. 옛날에 어떤 무사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사는 무과 시험에 급제하여 많은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나 무사는 3년에 한 번씩 보는 무과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무예는 뛰어나지만 병법에 관한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무사는 과거를 준비하느라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더 이상 과거를 볼수 없었어요. 무사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리라 다짐하며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날 며칠을 부지런히 걸어 과거 시험 하루 전날 과천 고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과천은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래서 주막집마다 빈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무사는 쉽게 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골 주막집 주인이 무사를 위해 방 하나를 남겨두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막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면서요. 시험 잘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꼭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무사는 일찍 저녁을 먹고 병법에 관한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무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까치들이 떼지어 날아와 무사 앞에 앉더니 일제히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무사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우두머리 까치가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사님, 저희는 남태령 너머 까치산에 살고 있는 까치들입니다. 무사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사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까치산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입니다. 무사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주 바쁘단다.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봐야 하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사님은 예정대로 길을 떠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태령을 지나 까치산 고개를 넘어갈 때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주위를 잘 살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을 도와줄 일을 찾으시게 될 겁니다. 알겠다. 시키는 대로 하마. 무사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은혜를 잊지 않고 무사님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하도록 돕겠습니다. 말을 마친 우두머리 까치는 무사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까치들을 거느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잠에서 깨어난 무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희한한 꿈이네. 까치들을 도와주면 내가 장원 급제를 하도록 돕겠다고? 무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신경 쓰지 말자. 꿈속에서 들은 말인데 뭐. 무사는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재촉하여 남태령을 넘었어요. 남태령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고개 중 제일 높은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윽고 까치산에 접어들자 무사는 꿈속에서 까치에게 들은 말이 생각났어요. 까치산 고개를 넘어갈 때 주위를 잘 살펴달라고 했지. 무사는 천천히 고갯길을 걸으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산 이름이 까치산인 것은 까치가 많이 살기 때문이겠지? 그런데 이상하네. 왜 까치가 한 마리도 눈에 안 띄지? 까치산에는 까치가 많이 살기 때문에 까치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까치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까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사가 까치산 고개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숲속을 유심히 살피며 걷던 무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까치집이 있는 아름드리 나무를 타고 오르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라, 이제 알겠다. 까치산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라더니 저 구렁이 때문에 까치들이 속을 썩이고 있었구나. 이 못된 구렁이야, 너 잘 만났다. 무사는 구렁이를 노려보며 화살통에서 화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구렁이를 겨냥하여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구렁이 머리를 꿰뚫고 나무에 박혔습니다. 구렁이가 죽자 조용하던 산은 날개짓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까치집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던 까치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른 것이었어요. 까치들은 무사를 향해 까악까악 하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무사님, 고맙습니다. 그 소리는 길 떠나는 무사에게 이렇게 외치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지요. 무사는 까치산 고개를 넘어 동작 나루에 이르러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과거 시험장인 경복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경복궁 뒤뜰에 들어선 무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위에 구렁이 한 마리가 화살에 맞아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니 저 구렁이는? 무사는 가까이 다가가 구렁이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까치산 고개에서 자기가 쏘아 죽인 바로 그 구렁이였던 것입니다. 화살도 무사의 것이 틀림없었어요. 이럴 수가. 누군가 화살에 맞은 구렁이를 이곳에 옮겨다 놓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가 날아와 구렁이를 쪼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과거 시험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궐 뒤뜰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며 모두가 넋이 나간 듯이 서 있었습니다. 시험관이 중얼거렸어요. 누가 감히 대궐에 화살을 쏘아 까마귀 떼를 불러들인 거지? 임금님께서 까마귀 떼를 보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안 되겠다. 빨리 까마귀들을 쫓아야겠어. 시험관인 무가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무과 시험은 활쏘기로 정했다. 지금부터 화살을 쏘아 까마귀들을 많이 쫓는 사람을 장원으로 뽑겠다. 시험관인 시험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활과 화살이 나누어주고 까마귀를 쫓게 했습니다. 무사는 고향에서 활을 잘 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는 족족 까마귀를 모두 쫓아버려 장원으로 뽑힐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사는 까치에게 들은 말이 생각났지요. 자기들을 도와주면 내가 장원급제를 하도록 돕겠다고 했었지. 이제야 알겠군. 까치들이 구렁이를 이곳에 옮겨다 놓은 것이구나. 까치 덕분에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무사는 그 뒤 장군의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도척 이야기. 옛날 충청북도 충주의 달천이란 곳에 한 도척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척은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도척의 아버지는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신발이 다를까봐 신지 않고 벗어서 들고 다니는가 하면 걸을 때 팔을 흔들면 옷이 다른다고 항상 뒷짐을 지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도척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도 인색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도척이 장가를 들어 분가를 할 때도 겨우 손바닥만한 밭 한때기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척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끼니를 잇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척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요. 그러니 앞으로는 더욱 허리끈을 졸라매고 절약하며 살아봅시다. 이제부터는 농사일 외에도 목수일이나 품팔이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생각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밥을 지어 먹지 말고 죽을 쑤어 먹도록 합시다. 그렇게 악착같이 재물을 모은다면 10년 뒤에는 우리도 부자 소리를 듣게 될 거요. 좋아요. 저도 길쌈 바느질, 논일 밭일이든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당장은 괴롭고 힘들겠지만 꾹 참고 견뎌야지요. 도척과 아내는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돈 버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밥 대신 죽을 쑤어 하루에 한 끼씩만 먹느라 늘 배가 고팠지만 물을 마시며 빈속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척이 볼 일이 있어 이웃마을에 갔을 때 장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혼자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내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친정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있었느냐?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잠깐 들렀다. 잘 오셨어요, 아버지. 시장하시죠? 얼른 점심상을 차려드릴게요. 아내는 친정 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신 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집 오고 나서 몇 년 만에 처음 만나는 아버지였습니다. 남편과의 약속대로라면 죽을 쑤어야겠지만 아버지에게 차마 죽을 대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쌀을 꺼내어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정성스레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워왔습니다. 아버지,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내는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어냐, 고맙다. 네가 고생이 많구나. 친정 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맛있게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얼마쯤 지나자 친정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만 가봐야겠다.
이 근처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했거든. 벌써 가시려고요? 한서방도 만나보시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아니다. 네 얼굴을 봤으니 됐다. 한서방한테는 네가 내 대신 안부 좀 전해다오. 아내는 떠나는 아버지를 마을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갔던 도척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어요. 아내는 낮에 지어놓은 밥으로 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하시죠? 낮에 친정 아버지가 오셨길래 모처럼 밥을 지었어요. 도척은 밥그릇을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밥을 짓지 않기로 했지 않소? 아, 여보, 몇 년 만에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차마 죽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는 화를 내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오.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떻게 돈을 모으겠소. 10년 동안 지키기로 한 약속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지. 당장 친정에 가서 장인 어른에게 밥값을 받아오시오. 그게 싫다면 우리가 하루를 굶든지. 아내는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밥값을 받아오지? 하지만 친정에 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이 굶어야 하니. 아내는 남편을 굶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밥값을 받아오겠다며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차마 아버지에게 밥값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아버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왔어요. 한 냥만 구워주세요. 알겠다. 친정 아버지는 한 냥을 내놓았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10년 동안은 죽만 먹고 지내기로 하지 않았소?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오. 도척은 아내에게서 돈을 받아 넣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도척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도척이 이 장인한테 밥값을 받았다는군. 저 나이에 몹쓸 사람이로군 그래. 마을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라며 도척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도척은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재물을 모았어요. 안 쓰고 안 먹고 피땀 흘려 일만 하니 날이 갈수록 재물은 쌓여만 갔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약속한 10년이 되었어요. 도척은 그동안 얼마나 재물을 모았나 따져보니 돈 몇만 냥에 살이 수백 석, 소가 수백 마리나 되었습니다. 도척은 이제 달천에서 뿐 아니라 충주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충주에서는 도척에게서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10년째 되는 날 도척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악착같이 재물을 모아 목표를 이루어야 말았소.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동안 모은 재물을 올바르게 쓰도록 합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도 있지 않소. 우선 장인 어른께 진 빚을 갚아야겠소. 예전에 밥값으로 받은 한 냥을 소 90마리로 갚아드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충주고을에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소? 그렇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니 많든 적든 그 빚을 탕감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겐 자식이 없으니 두 사람이 평생 먹고 사는데 필요한 재물만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은 관가에 바치도록 합시다.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에 쓰라고 말이오. 도착은 아내에게 약속한 세 가지 일을 모두 실천했습니다. 장인에게는 소 9마리를 주었고 마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며 대부분의 재산을 관가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도척을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도척을 평생의 은인이라며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지요. 그 후 충주 고을 사람들은 도척을 위해 큰 길가에 송덕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청룡과 황룡의 결투. 옛날 충청남도 태안고을에 활을 잘 쏘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활을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 맞히는 명사수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 젊은이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 뛰어난 장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장수가 되려면 나라에서 실시하는 과거 시험에 급제해야만 했습니다. 과거는 3년마다 한 번씩 있었는데 시험 과목은 무술과 병서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과거 시험에 대비하여 열심히 무술 연습을 하고 병서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과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는 괴나리 보찜을 챙겨 머리맡에 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에 서울로 떠나기 위해서였지요. 서울까지 가려면 7-8일쯤 걸리겠지. 부지런히 걸어가야겠구나. 젊은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젊은이는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누구시죠? 젊은이는 할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한 잠을 깨워 미안하오. 젊은이에게 내가 기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소. 할아버지는 젊은이가 일어나 앉자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서해 바다에 사는 황룡이오. 예? 그렇다면 요즘 청룡과 한창 싸우고 있다는? 그렇소. 내가 바로 그 황룡이오. 내가 청룡과 싸우고 있는 것은 이 고장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요. 나는 이제까지 이 바다에 사는 조기들을 지키고 보호해 왔소. 상어나 고래들이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도록 말이오. 태안굴 근처의 서해 바다에는 황룡의 보호 덕분에 조기가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조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해 바다 끝쪽에는 조기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사는 청룡이 물고기들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보호는 고사하고 오히려 마구 잡아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모두 마음씨 고약한 청룡을 피해 황룡이 사는 바다로 옮겨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룡은 황룡이 사는 바다를 볼 때마다 배가 아팠습니다. 자기가 사는 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데 황룡이 사는 바다는 물고기 천지였기 때문이었지요. 청룡은 특히 조기들이 탐이 났습니다. 황룡이 사는 바다를 빼앗아서 물고기들을 독차지해야지. 청룡은 이렇게 마음먹고 황룡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에게 따질 일이 있어 왔소. 왜 당신은 서해 바다의 고기를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 거요? 청룡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황룡이 말했어요. 나는 고기들을 강제로 가둬두지 않소. 고기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스스로 왔을 뿐이요.
그리고 나는 고기들을 잡아먹거나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저 고기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따름이오. 듣기실소. 이곳에 사는 고기의 절반은 내 것이니 내가 이 바다의 절반을 가져야겠소. 큰일 날 소리. 이 바다의 절반이 당신 손에 들어간다면 바다는 금세 죽음의 바다로 변할 것이오. 그러니 절대 바다를 내어줄 수 없소.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군.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결투를 벌이는 수밖에. 나는 당신을 죽여서라도 이 바다를 차지해야겠소. 일주일 뒤에 결투를 벌일 테니 그리하시오. 청룡은 일방적으로 결투를 선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서는 황룡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황룡도 지지 않고 청룡에 맞서 싸웠습니다. 두 마리의 용은 입에서 불을 뿜으며 밤낮 없이 싸웠지요. 불기둥이 치솟고 바닷물이 유황불처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느새 바다는 지옥으로 변해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용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막상막하야 싸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황룡이 꼭 이겨야 할 텐데 저러다 청룡에게 지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나저나 용들의 싸움으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큰일이야. 이제 고기잡이도 못하고 굶어죽게 생겼어. 싸움은 여러 날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용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청룡이 황룡에게 말했어요. 하루만 쉬었다가 싸우자. 휴전이다. 좋아. 청룡과 황룡은 싸움을 중단하고 휴식에 들어갔고 그 틈에 황룡이 젊은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황룡은 젊은이에게 자신이 청룡과 싸우는 이유를 설명하고는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휴식을 끝내고 다시 청룡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젊은이가 나를 좀 도와주시오. 젊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 일찍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야 하거든요. 젊은이, 떠나는 것을 하루만 늦춰주시오. 아니, 한나절이면 충분할 거요.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니까. 글쎄요, 과거 시험은 저한테 무척 중요한 일이라서 이번 시험을 놓치면 다음 시험 때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젊은이에게 과거 시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요. 하지만 이걸 알아두시오. 과거 시험은 개인의 일이지만 나를 돕는 일은 많은 백성들을 위한 일이요. 즉 바다를 살리고 이곳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요. 젊은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시오. 젊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할까? 황룡의 일을 도와주고 하루쯤 늦게 출발할까? 그래도 서울까지 부지런히 걸어가면 하루 전에는 도착할 수 있겠지. 젊은이는 마침내 황룡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황룡에게 물어보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무엇입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나는 청룡과 다시 싸움을 시작할 것이오. 그러면 젊은이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저 언덕 위의 소나무 뒤에 숨어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으시오. 그러다가요? 싸움이 치열해지면 화살을 메워서 쏠 준비를 하시오. 언제쯤 쏘아야 됩니까? 청룡과 나는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싸울 것이오. 내가 바닷속에 잠기면 청룡이 떠오를 것이고 청룡이 잠기면 내가 떠오를 것이오. 순식간에 잠겼다 떠올랐다 하니까 잘 보고 내가 떠오르는 순간에 활을 쏘시오.
그래야 화살이 날아오는 동안 다시 청룡이 떠올라서 화살에 맞게 될 것이오. 명심하겠습니다. 청룡이 떠오를 때는 절대로 활을 쏘지 마시오. 그러면 내가 죽게 되니 부탁하오. 말을 마친 황룡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어요. 젊은이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서는 바다가 보였어요. 젊은이는 황룡이 일러준 대로 소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바다를 내려다 보았지요.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고요하던 바다가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황룡과 청룡이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마리 용은 바다 위로 몸을 반쯤 드러낸 채 서로를 향해 입에서 커다란 불줄기를 내뿜었습니다. 두 불줄기가 서로 부딪히자 거대한 불기둥이 되었어요. 불기둥은 구름이라도 태울 듯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두 마리 용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두 용이 몸을 뒤척일 때마다 바다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젊은이는 숨을 죽이고 싸움을 지켜보았어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접전이었습니다. 젊은이는 화살을 꺼내 활시 위에 메웠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어요. 청룡과 황룡은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었습니다. 청룡이 물에 잠기면 황룡이 떠오르고 황룡이 물에 잠기면 청룡이 떠올랐습니다. 젊은이는 청룡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라 자신도 모르게 이 못된 청룡! 하고 소리치며 청룡을 향해 활을 쏘고 말았습니다. 화살은 쌩 하고 날아가 마침 물 위에 떠오른 황룡을 맞췄습니다. 화살을 맞은 황룡은 비명을 지르더니 축 늘어졌어요. 젊은이는 이 광경을 보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아차,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황룡의 당부를 잊어버리다니. 젊은이는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렸습니다. 부끄럽구나. 나의 실수로 황룡을 죽이고 바다를 죽이고 이곳 사람들의 생명줄까지 끊어놓다니. 이제 무슨 낯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날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과거를 봐서 무엇하랴. 젊은이는 한없이 탄식하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고개에 움막을 짓고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숨어 살았어요. 몇 년 뒤에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숨어 살지 말고 이제 그만 마을로 내려오게. 사람들은 이렇게 권했지만 젊은이는 듣지 않고 평생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젊은이가 숨어 살던 고개를 숨은 고개라고 불렀지요. 한편 황룡이 죽은 뒤 이 고장 앞바다에서는 조기들이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청룡이 조기를 모두 잡아먹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앞바다에서 조기가 많이 잡히는 것은 살아남은 조기들이 모두 그쪽으로 피해갔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답니다. 굴떡이 이야기. 옛날 옛적 어떤 곳에 홀 어머니가 아들 형제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싹 바느질과 삭발레를 하고 큰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팔아서 세 식구가 그날그날을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형이 아우 쿨떡이 덜어 산에 올물을 놓았으니 혹시 뭔가 걸렸는지 나가보라고 했지요. 쿨떡이가 산에 가보니 노루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서 버둥버둥 발버둥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옆집 송아지가 걸렸군. 동네에서도 미련하기로 유명한 쿨떡이는 그만 노루를 놓아주었습니다. 가보니까 꼬리가 떨어진 송아지가 올무에 걸려서 버둥질을 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놓아주니까 좋아서 뛰어가던데. 쿨떡이의 말을 듣고 형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튿날 형은 아우 쿨떡이더러 올무에 뭐가 걸렸는지 다시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쿨떡이가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꿩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서 푸득푸득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련하기 짝이 없는 쿨떡이가 말했습니다. 아뿔싸, 뒷집 수탉이 걸렸군. 쿨떡이는 또 그 꿩을 놓아주고 집으로 돌아가서 형에게 말했어요. 뒷집 수탉이 걸려있기에 놓아주었어. 그랬더니 끼득끼득 좋아하면서 날아가더라. 쿨떡아, 그건 수탉이 아니라 꿩이야. 형은 한숨을 내쉬면서 쿨떡이에게 말했습니다. 쿨떡아, 내일은 아무거나 놓아주지 말고 집으로 가져오너라.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가 산 너머 큰 동네에 가서 삭 바느질을 하고 오다가 그만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뭐냐, 또 걸렸구나. 형이 무엇이든 걸린 게 있으면 놓아주지 말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얼른 가져가야겠다. 미련한 쿨떡이는 어머니를 그냥 줄줄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예, 쿨떡아, 난 네 어머니 아니냐. 얼른 날 놓아다오. 어머니는 나무 그루에 걸려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돌에 부딪혀 무릎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발 놓아달라고 쿨떡이에게 계속 애원했어요. 그러나 쿨떡이는 끝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암만 그래도 어머니를 끌고 오라고 했겠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형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흑흑 흐느껴 울었습니다. 형이 아무거나 걸렸으면 놓아주지 말고 끌고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걸렸기에 끌고 온 것뿐인데. 쿨떡이가 형에게 투덜댔습니다. 형은 쿨떡이에게 어머니를 묻어드릴 맷자리를 보고 오라고 했지요. 쿨떡이는 내키지 않는 듯 느린느린 나가더니 한나절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형은 어머님의 시선을 고이 등에 지고 쿨떡이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쿨떡이가 알아온 맷자리는 큰 길에 난 소발굽 자리였습니다. 미련한 쿨떡이 탓에 집안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형은 할 수 없이 밤중에 아우 쿨떡이를 데리고 부잣집 광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쿨떡이가 쌀을 세기 시작했어요. 한 말, 두 말, 세 말. 미련한 쿨떡이는 목청을 높여 쌀을 세었어요. 형이 쿨떡이의 옆구리를 지어박으면서 말했습니다. 살구머니, 한 말, 두 말 해라. 그러자 쿨떡이가 이번에는 신이 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살구머니 한 말, 살구머니 두 말, 살구머니. 그 소리를 주인이 못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놈이 남의 집 광에 들어와 표를 훔쳐가. 주인이 소리치며 방에서 나왔지요. 그러나 형제는 재빠르게 숨어서 다행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한참 동안 어두컴컴한 광속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헛들었나 보다 하고 부스럭부스럭 허리띠를 불고 오줌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줌을 눈 자리가 하필 머리를 꾹 박고 숨어있는 쿨떡이 등이었습니다. 쿨떡이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놈이 남의 등에 오줌을 두는 거야? 쿨떡이 때문에 형제는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형이 자초지종을 말하자 주인은 형제를 불쌍하게 여겨 도리어 쌀 석섬을 주었습니다. 형제는 주인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어요. 하루는 형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 쿨떡이 덜어 죽을 쑤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쿨떡이는 형의 말대로 죽을 쑤었습니다. 그런데 쿨떡이는 죽이 끓을 때 쿨럭쿨럭 소리가 나자 죽이란 놈이 함부로 남의 이름을 부르며 절 놀리는 거라고 생각해 죽솥을 돌멩이로 깨트려 버렸어요. 형은 돌아와서 동생이 해놓은 짓을 보고 하도 안타깝고 슬퍼서 어머니 무덤에 갔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내 마음을 어머님께나 말씀드려야겠다. 형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상하게도 어머니 무덤이 쫙 갈라지더니 무덤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형은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이 강아지는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신기한 강아지였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할 뿐 아니라 입으로 밭을 갈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자국을 밟고 꼬리로는 흙을 덮는 조화를 피웠습니다. 내가 너무 슬퍼하니까 어머니가 내게 보내주신 것이로구나. 형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강아지를 무척 사랑하며 잘 보살폈어요. 하루는 강아지를 안고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큰 길에 비단을 99마리 싣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가 비단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 강아지 많이야 하겠니? 형은 제 강아지를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입으로는 밭을 갈고 앞발로는 씨를 뿌리고 뒷발로는 자국을 밟으며 꼬리로는 흙을 착착 덮는 강아지를 좀 보고 가세요. 형은 비단 99마리 싣고 가는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비단을 싣고 가던 사람이 혀를 낄낄 차면서 말했어요. 별 소리를 다 듣겠네. 그런 강아지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런 강아지가 있다면 이 비단을 다 주겠소. 정말 비단을 다 주겠소? 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함 주고 말고. 그 대신 강아지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강아지를 내가 데려가겠소.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잠시 뒤 형이 강아지에게 손짓하자 강아지는 깡통깡통 밭으로 들어가더니 정말 입으로 밭을 갈고 앞발로 싹싹 씨를 뿌리고 뒷발로 자국을 밟고 꼬리로 너울너울 흙을 묻어 잠깐 동안에 밭 한 고랑을 장만해 놓았습니다. 비단을 싣고 가던 사람은 할 수 없이 99마리 비단을 형에게 다 주었어요. 형은 단번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쿨떡이는 형이 부자가 된 것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형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형한테 강아지를 빌려가지고 밭에 나갔습니다. 얼마 뒤 또 비단을 실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옳지, 저 비단이 다 내 것이로구나. 나도 이젠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쿨떡이는 기뻐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비단을 싣고 가는 사람한테 뛰어갔습니다. 여보시오, 내 강아지가 밭을 갈아요. 쿨떡이는 그 사람의 곱비를 대뜸 빼앗으며 말했어요. 비단을 싣고 가던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멍하니 서 있다가 쿨떡이의 따귀를 찰싹 한 대 먹였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제야 쿨떡이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입으로 밭을 갈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자국을 밟고 꼬리로는 흙을 묻어요. 그러니 정말 그렇게 하면 그 비단을 다 내게 주겠소. 원 별놈을 다 보겠네. 비단을 싣고 가던 사람은 중얼중얼 쿨떡이를 욕하며 가려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래라. 강아지가 정말 네 말대로만 한다면 이 비단을 다 주마. 그러나 강아지는 쿨떡이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어요. 비단을 싣고 가던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며 가버렸습니다. 쿨떡이는 화가 나고 강아지가 원망스러워 돌멩이로 강아지를 죽이고 말았어요. 형이 집으로 혼자 돌아온 쿨떡이에게 강아지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쿨떡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놈의 강아지가 내 말을 안 듣길 때려 죽였지. 형은 울면서 죽은 강아지를 찾아다가 마당 앞에 고이고이 파 묻어주었습니다. 얼마 뒤 강아지 무덤에서 이상한 나무 한 그루가 생겼어요. 이 나무가 자라고 자라서 한 해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신기하게도 쌀과 황금이 가득 열려 형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쿨떡이는 또 욕심이 나고 심술이 나지요. 나도 강아지 뼈를 심어서 얼른 부자가 되어야지. 쿨떡이는 형한테 가서 강아지 뼈를 좀 달라고 하여 마당 앞에다 그 강아지 뼈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무덤에서 이상한 나무가 자라더니 하늘까지 닿을 것처럼 컸습니다. 뭐냐, 내 나무도 컸구나. 쌀이 열리고 황금이 열리면 나도 곧 부자가 되겠지. 쿨떡이는 생각만으로도 무척 기뻤어요. 그 나무에 정말 커다란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황금과 쌀이 아니라 똥이었습니다. 몇날 며칠 동안 나무에서 똥이 좔좔 비오듯 쏟아져 내려 쿨떡이는 결국 똥에 묻혀 죽고 말았답니다.